이 형태는 이제 아. 잡으러 가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뒤로 조여가면 여기가 이제는 백도 궁도를 넓혀야겠죠? 근데 따네요. 있고 여기를 뭐 붙이게 되면 이거는 네. 자체로 그냥 못 살았습니다. 치바다도 먹여치는 네. 수까지 가능하니까요. 이제 이수가 성립되는 이유는 이곳에 단수가 들어서이죠. 근데 단수 쳤어요. 가장 강수인데요. 백도 있느냐, 막아서 패를 하느냐,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네. 근데 패를 하기에는 조금 백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여기가 이제 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기는 것까지 많은 수가 좀 필요하고요. 또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받으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건 뭔가요? 이게 여기를 두면 여기를 따내고요. 어차피 여기 따내는 건 여기 따내서 비슷하니까 여기를 따내고 이 패를 버티는 건데요.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괴로운데요. 이 패를 버텨야 되잖아요. 패감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요. 아, 이어요, 그래서 이어야 될것 결국. 같아요. 왜냐면 이거를 버티는 거는 당장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. 흙이 다시 뒤로 받았을 때. 차라리 그냥 있고 흙이 받으면 나와서 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와 끊을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네요. 네, 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박하민 6단이 이 작전을 택할 수 있었던 거고요.